수소는 공해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연료입니다. 하지만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 수소차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. 경기도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함께 미니 수소 도시 조성도 추진합니다. 강창구 기자입니다. 과천과 봉담을 연결하는 경기 남부 도로입니다. 민자 도로인 이곳은 지난달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 통행료의 50%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.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일산대교, 제3경인고속도로 등 민자 도로까지 확대된 겁니다.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 경기도에서는 친환경차, 이 전기차, 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모든 통행료를 50%씩 감면합니다. 경기도는 수소를 활용하는 친환경 미니 수소도시 건설도 추진합니다. 도시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소나 연료전지를 통해 공공건축물에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입니다. 수소차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충전소도 대폭 확대됩니다. 50년에는 약 한 30%가 그 수소를 활용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. 그때를 준비해서 저희가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중에 있다고. 경기도는 올해 한 곳, 내년에 두 곳을 선정해 수소 생산과 유통, 활용 등 전 분야의 기반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.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수소 공급망 구축을 통해서 수소 산업 분야에서도 시대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.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0%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% 감축할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